안녕하세요. 이지선 강사입니다. 2025 유아임용에 반드시 합격해야겠다. 합격을 예감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지선과 함께하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지선 유아임용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일병행 육아맘이고 또 일병행이고 또 재학생이기 때문에 좀 슬림하면서도 가장 효율화된 패키지가 없나 그거 찾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인강 모두 다 수강하실 수 있어요. 직강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인강으로 신청하셔도 되는 그런 패키지를 빨리빨리 지금 서둘러서 시작하실 수 있게 효율화된 슬림화된 그런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자, 요 패키지는 재학생 일병행 육아맘 패키지입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하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수험가 전체에서 유일하게 올해 서답식 문제 철저하게 대비시킨 것은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 개정누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든 강의에서 대비시킨 것은 이지선 유아임용밖에 없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적중시킬 수밖에 없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지선 교수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유일한, 수험가에서 유일한 커리어를 가진 교수입니다. 따라서 출제위원들과 함께 했었고,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출제위원급의 모든 교수들이 저의 가장 절친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과 사고를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 풀패키지에서는 5천 문제 이상을 만들어내서 정말 시험장에서 적중하는 문제를 풀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1월에 첫 강의를 개강했는데 유아교육개론 강의를 처음 들은 선생님들께서 막 감동이라고 저한테 계속 카톡 보내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는 것이죠. 임용 공부를 하면서 설레는 가슴으로 첫 주를 맞이한 것은 요번이 처음이다.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런 강의를 맛보고 싶습니까? 가장 효율화된 슬림한 패키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재학생 일병행 육아맘 패키지가 바로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이고요. 자, 요 과정의 목표입니다. 요 과정의 운영 목표는 유아교육과 졸업과 동시에 임용 합격하는 거. 그리고 일병행 선생님들, 육아맘 선생님들, 또는 일병행과 육아맘을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최소한의 공부로 가장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저희 위지선 유아임용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한이지만은 여타의 노량진 강의보다는요, 강의가 훨씬 많고 강의 기간도 훨씬 오래 드리고, 저희는 인강 수강 신청의 경우에 어떠한 추가 비용 없이 2배 수의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모자라서 강의를 못 듣는 일은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시기별로 뭐 강의를 막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가을에 몸풀하다가 교육과정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수학 잘 모른다, 이러면 수학만 다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2배 수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강기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드리고, 어차피 2배 수를 드리기 때문에 강의를 다 남아요. 봄에 했던 강의 이런 거. 자, 이런 강의들도 나중에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모두 다 PDF 파일로 드리고, 저희는 책값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책을 다이 본원, 학원에 있는 디자인 팀에서 다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전담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에 들어간 이미지 소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학원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학원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책값은 종이값만 받고, 정말 선생님들께서 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강증을 끊고 들어갔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완전히 뭐 교재값으로 학원이 배를 불리는지 뭐 누가 배를 불리는지 알수 없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안 사셔도 돼요. 어차피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파일 저장해서 태블릿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그냥 프린터로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출력하기 어렵다 이런 분은 정말 종이값만 받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학원 수험소몰에서
책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수강 대상은 유아교육과 재학생, 일병행 육아맘 선생님 다 되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율적인 그런 슬림한 패키지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는 총 11개의 강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총 11개의 강좌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1885문제인데 여기다가 훨씬 더 더블 모의고사, 더블 모의고사 뭐 이런 게 다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저희가 모든 강의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강의마다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고신문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시험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강의 하나하나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다 넣어드리고 문제는 우리는 첫 주부터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에 이 11개 강좌, 모든 강좌의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여기 1885문제라고 했지만 2000문제 이상을 훌쩍 넘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개강론,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요게 강론인데요. 개강론 강의 올해 개강하는 강의로 실제 학원에 와서 직강도 들으셔도 되고, 인강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 100제, 유아교육 과정 200제, 이런 게다 들어있기 때문에 논술도 충분히 다 들어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논술요, 작년에 2선 유아명에서 1교시부터 완전 적중했어요. 왜 그럴까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충분히 풀었습니다. 자, 재작년 완전 적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동 권리에 대한 거 저희는 다 써봤어요. 자, 선생님들, 요 과정이라도 정말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요 과정도 제가 1대1로 상담하고 줌에서 1대1로 지도해드리고 다 합니다. 자, 저희가 풀 패키지도 있고, 저희는 초수풀 팩도 있고요. 그다음에 N수생 패키지도 있고, VIP 원스톱 코스도 있어요. 다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일병행 육아맘 재학생 패키지로 시작해보고 싶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3월부터 2차 강의도 새로 여는데요.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2차도 어차피 1차 들었던 사람한테 2차 듣는 게 좋고요. 2차를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처럼 풀 패키지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코스는 유아이명계에서는 유일합니다. 2차에 실패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신다면 2차도 완벽하게 수석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떤 강의가 필요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요 과정 자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정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교육 개론이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은 총 9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 이 모든 강의의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예요. 마지막 주는 무조건 다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 실전 모의고사의 문제는 누가 출제했을까요? 대학 교수진이 모여서 함께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시중에 사이비 같은 문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질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막 놀래요.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지? 다른 여타의 선생님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쾌제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적중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학교 수진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내기 때문입니다. 유아임용 시험은 누가 출제합니까? 대학교 수진이 출제합니다. 여기서 대학 교수라 함은 겸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시간 강사급의 교수가 아닙니다. 유아교육학과에 자기 연구실이 뚜렷하게 있는 정년틀에게 부교수급 이상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수진들이 함께 모여서 출제합니다. 자, 선생님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 출제 교수를 초빙할 때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출제를 의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교수들로만 구성을 해도 문제가 정말로 교수들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데 왜 시간 강사나 겸임 다른 뭐 여타의 다른 사람들을 초빙하겠습니까? 근처에도 못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 출제위원급의 교수가 나와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이 기회가 유일합니다. 저는 출제위원급의 교수고 교수진들은 절대 대학에 사표 내고 학원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지선 교수가 직접 강의하고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만든 그런 문제들로 100% 적중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강의에 슬림한 패키지로 구성을 했으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제 제자들이 정말 막 방황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학원가에서 거짓말로 막 이렇게 강의하면서 아이들을 다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길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불행한 제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과감하게 대학에 사표를 내고 제가 학원가로 나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엔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의 강의를 맛본 선생님들은 대거 합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유아이명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쉽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은 이미 개강을 했는데 이 유아교육개론 강의를 듣고도 선생님들께서 막 감동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임용시험 공부를 하면서 무슨 기대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유아교육개론 강의 제가 우리 보니까 저희 유튜브에 학원에서 공개 강의도 올려주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계로는 이미 개강을 했지만 지금도 직강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직강 패키지 선생님들께는 150%, 1.5배의 강의를 드려요. 인강 선생님들께는 2배수의 강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직강을 신청하셨어도 충분하게 제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강의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예 PDF 파일체로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프린터에서 되나 저 프린터에서 되나 헤매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세번 에러 났는데 학원에 전화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예 파일체로 다 갖고 다니면서 모바일로 보시고 태블릿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생겼습니까? 자, 저희는 오직 수강생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 두었습니다. 자,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자, 유아교육 과정도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는데 이거 동영상뿐 아니라 직강도 다 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 다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중심 논술 기초반. 자, 지금 논술 기초반 역시 개강을 했는데 이 논술 기초반이라고 해서 기초 나는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논술 기초반은요, 사실상 2019 개정 누리과정반입니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 이런 것들을 문제화해서 써보는 반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1주차에 수업했던 거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놀이,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논술 기초반은 진짜 기초가 아니에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반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에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기초반이냐? 글을 짧게 짧게 써봅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다 써보는 샘플도 제시해드리지만은 저희는 요 기초반에서는 대체로 1번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200자, 400자 정도. 자, 그래서 한 문제 답 쓰는 거 정도. 논술은 보통 한 4번, 5번까지 문제가 이제 나잖아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까지 다 써야 되는데, 요 논술 기초반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써보는 짧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인 것이지, 그리고 글을 제가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으셔야 나중에 서답식 답안도 6학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술 기초반은 진짜 뭐 아예 모르는 초수 뭐 완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듣는 반 아니에요.
N수생 선생님들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반입니다. 서답식 잘 쓰시고 싶으세요? 논술 기초반부터 수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 논술 기초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이 들어있습니다. 이 암기장반은 동영상으로 개강하는데 무슨 여기도 문제를 푸나? 75문제나 푸는데요. 당연히 문제를 풉니다. 암기만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로 확인해봐야죠. 저희 이지선 유아희망의 모든 강의는 해설 자세하게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1월부터 철저하게 정복해 나갑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반과 유아교육개론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론 들으시고 암기하시고 문제 풀고 이런 게 매 시간마다도 반복되지만 강의 자체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강의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도 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여기서도 문제를 되게 많이 풉니다. 역시 제일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리고 28년간 기출문제 총정리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출문제를요, 저희는 최근 기출부터 한 10년 거까지요, 교육과정 A1번부터 순서대로 풉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드려요. 자, 그리고 아주 옛날 문제는 이제 영역별로 정리해서 풀어드립니다. 자, 선생님들, 기출 중요하죠? 근데 기출만 봐서는 안 돼요. 하지만 기출은 필수예요. 필수는 철저하게 봅니다. 저희는 28년간 기출을 1번부터 교육과정 B8번 끝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 뿐만 아니라 저희의 해설지는 정말 자세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설지만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해설지가 정말 자세해요. 아니,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여타 학원가에서는 해설 자료를 안 준대요. 아니면 답만 써서 그냥 조금 한 줄 두 줄 써서 주거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지선 유아희망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출제 의도, 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며 이런 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해설 자료가 굉장히 자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해설이 한 페이지예요. 자, 그거를 보고 모를 수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 기출 강의를 통해서 기출 완전 정복합니다. 자, 다른 여타 학원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맨날 기출을 사골 우려먹듯이 기출만 우려먹는데 설명은 안 해줘요. 해설지도 안 줍니다. 왜? 왜 출제했는지 이 답이 뭔지 본인들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출은 저는 완벽하게 다 해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저희는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2월부터 28년간 기출문제 개강하는데 동영상 개강뿐 아니라 실강도 다 개강해요. 그래서 학원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 실강과 학원 강의와 동영상 이걸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직강을 원하시는 분은 직강에 직강으로 신청하시고 인강을 원하시는 분은 인강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유아교육개론 100제, 100문제 액기스를 추리는데 정말 이 문제에서 시험 정말 적중 많이 합니다. 자, 100제,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 200제, 요거는 책으로 묶어서 드릴 건데 저희 학원 수험서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중심 논술 심화반인데요. 정말 논술 심화반까지 들으시면은 논술이 완벽 마스터됩니다. 자, 논술 문제 정말 많이 풀어요. 교육과정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논술 문제 정말 많이 푸는데 아니 이 논술 하나 가지고 논술 한 과목 가지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논술 공부를 통해서 논술은 적중 물론이고 교육과정 적중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논술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은 논술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차 면접. 2차 면접 가시기 직전에 반드시 저희 논술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가 모든 과목의 종강날 전부 실전 모의고사도 있지만 저희가 또 실전 모의고사 자체의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1반, 2반도 사실 있는데 여기 이제 1반을 넣어드렸어요. 1반은 실전 모의고사가 총 8회입니다. 총 8회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최종 점검반이 있는데 요게 4회예요. 그래서 요게 슬림한 반이라고 하지만 저희 이지선 유아희망의 입장에서는 슬림한 반이지만 이게 왜 슬림합니까? 이게 지금
실전 모국어가 총 12회인데 총 12회씩 시험 보는 데는요 노량진 어디에도 없어요. 저희 유아이명 이지선 유아이명이 워낙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구성을 해서 정말 물샐틈 없이 대비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 풀 패키지의 입장에서는 요반이 슬림 패키지지 결코 슬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공부하신다면 정말 합격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있으시잖아요. 풀팩으로 완벽 커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나는 강의 자체는 슬림한 게 좋아. 그래서 요 슬림한 걸로 성실하게 완벽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슬림 패키지와 함께 또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는 강의가 워낙 많은 강의 맛집이에요. 저희는 강의가 정말 다양하게 많게 맛집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 오셔가지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슬림 패키지 외에 슬림 패키지를 듣다 보면은 이지선 강사 강의 더 듣고 싶어. 우리 지선쌤이랑 더 친하게 가깝게 교류하면서 나 정말 이거 완전 정복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상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강의를 완벽하게 잘 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줌 학습 공동체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지선 언니 지선 언니와 함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하나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일구월심, 제가 오직하면 대학에 사표를 내고 학원으로 나갔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방황하고 이런 거 두는 뜬 거는 못 봅니다, 저는. 제가 선생님 한분한 분을 손잡고 확실하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저 정상의 우뚝 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선생님.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하십시오. 일병행 선생님, 기죽지 마세요.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하셨던 일병행 선생님들은 대거 합격하셨어요. 유감남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아이명 시험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시험입니다. 단, 이지선과 함께 해야만 쉬운 시험일 것입니다. 지선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오직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분 반드시 합격입니다.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 바로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Okay. 하나 더 찍을게요. 이거 좀 끄고요.